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화학 반응이래요. 화학 반응. 정말 여러분이 부디 이 파트를 좀 잘 마무리를 했으면 참 좋겠어요.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걸 알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 어떤 거 배웠어? 여러 물질들이 어떻게 반응한다. 질량.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은 보존이 됐었고, 그러니까 반응 전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 후 생성물의 총 질량이 어쨌든 같았더라.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더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결합을 하든지 분해라든지 다양한 반응들 속에서 어떻게 돼? 일정 비율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뭐에 대해서?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화학 반응을 뭘로 나타냈다? 식으로 나타냈다. 우리가 뭔가를 표현을 할 때 수학에서도 문자와 식 배우잖아. 식을 쓰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편리하려고.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식을 쓰는 거죠. 구체화시키는 거죠. 말 그대로 화학이라는 이 과학에서도 뭘 하는 거야? 화학 반응을 할 때 뭘로 쓴다? 식으로 쓴다. 왜? 문장을 쓰면 어떠니까?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생각하시면 되고,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화학 반응식을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알겠어요? 자, 화학 반응식은 말 그대로 화학 반응을 식으로 나타낸 건데, 화학 반응식 작성하는 요령, 화학 반응식은 우리가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원소들, 원자들을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해? 원소 기호를 표시하지. 그쵸?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기호를 뭐라고 해? 화학식이잖아. 주기율표. 그치, 주기율표에 나와있는 화학식. 이랑 뭘 이용해서? 여러 숫자. 그리고 기호를 이용해서 화학 반응을 나타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쓰는 거야. 화학식이라는 건 여러분이 이제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를 해보자. 물. 예를 들어 우리가 물이 있다. 그러면 물은 어떻게 써요? H2O. 그치. 물은 H2O. 수소기체. 뭘로 씁니까? 수소. H. 수소기체. 그냥 H가 아니라 어떻게 있어? H2로 이렇게 써주잖아요. 영화나트륨은 어떻게 써? 영화나트륨. 영화트륨 어떻게 써? 어떻게 써? NaCl 이렇게 쓰고, 암모니아는 NH3? 그쵸. 아니요. NH3.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는 게 뭐야? 화학식이죠. 이 화학식들 간의 관계를 숫자와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러한 화학 반응식을 작성하는 요령 하나 해볼게요.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화학 반응 작성하기 위해서 일단 예시가 있어야겠지. 예시만 들어봅시다. 이렇게 메테인을 연소시켰어. 메테인을 연소시켰더니, 메테인을 연소시켰더니 뭐가 나왔냐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뭐였다? 발생을 했다.
이런 문장을 가지고 우리는 화학 반응식을 한번 작성을 해볼까 해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식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호들도 있어야 돼. 이건 그냥 문장이잖아. 글로 써져 있죠. 이 글을 이제 뭘로 바꿔보자? 화학 반응식으로 바꿔보자.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뭘까요? 화학 반응식을 할 때 제일 앞서서 할 일은 뭐겠어? 자, 1번. 제일 먼저 뭘 해주시느냐? 뭐가 반응을 해서 뭐가 생성이 되는지. 뭘 구분하는 거냐면 반응물과 생성물을 뭐 해주는 거냐면 구분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반응물과 생성물을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반응물, 생성물. 자, 그럼 반응물이라는 건 뭐야? 뭘 우리는 반응물이라고 할까? 반응하는 물질? 그치. 반응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반응하는 물질. 그러니까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을 반응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문장에서는 반응물이 뭐가 되겠어? 여기. 뭐를 뭐 했더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앞에 문장에 있는 게 그럼 뭐겠다? 반응물이 되겠다. 그럼 여기서 반응물은 누구예요? 반응물 누구야? 메테인. 그치, 메테인. 그렇구나. 근데 메테인 혼자 반응하나요? 메테인 혼자 반응해요? 연소랑 반응했어요? 연소라고 하는 건 뭐야? 연소라고 하는 건 뭐야? 태우는 거. 태우면 뭐랑 반응하는 거예요? 산소. 그치, 산소랑 반응을 하는 거지. 아, 그럼 메테인과 산소가 뭐구나? 반응물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생성물입니다. 생성물. 그럼 생성물은 뭘까? 뭘 생성물이라고 할까? 생성되는 물질이죠. 즉 어떤 거?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결과물은 뭐예요? 물과 이산화탄소. 그치,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지. 이게 뭐다? 생성물이더라.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주시면 돼요. 구분 지어 주면 되더라. 알겠습니까? 간단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은 뭐냐? 2번. 이 관계를, 각각의 관계를 뭘로 표현을 해줘라? 기호로 표현을 해줘라. 여기서 쓰이는 기호는 어떤 게 있냐면, 뭐, 플러스라거나, 아니면 화살표라거나, 이런 이제 기호들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기호로 한번 표현을 해줘 봅시다. 자, 그럼 뭐랑 뭐랑 반응해서 메테인과 산소가 반응을 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자, 어떻게 작성을 했냐면 메테인과 드세요. 네. 메테인과 산소가 반응해서 뭘 만들어낸다?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메테인과 산소가 반응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반응을 했다 라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 여러분 이제 플러스 표시되어 있죠. 더하기 표시. 이 더하기 표시는 뭘 얘기한 거냐? 반응 관계를 얘기한 거야. 반응 관계. 얘네 둘이 뭐 한다? 나오는 물질, 그러니까 플러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관계. 얘랑 얘랑 이제 관련이 있더라. 그런 의미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는 뭘 얘기하는 거냐? 반응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건데, 반응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반응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화살표의 왼쪽에는 지금 뭐가 있어? 이 화살표 왼쪽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뭐가 있었어? 반응. 그치, 반응물이 들어있는 거지. 오른쪽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생성물. 그치, 생성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은 반응물, 오른쪽은 생성물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단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어. 어떤 주의사항을 지켜주셔야 되느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면 돼야 안 돼. 언제? 등호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건 앞에 물질과 뒤에 물질이 같은 건 다른 거야. 다른 겁니다. 반응의 방향을 설명하는 거지 이게 두 개는 같다라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다 는 써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수학에서의 등호는 양옆이 같다라는 의미지만 2 플러스 3은 5다 라고 되어 있어요. 등호라고 한 건 양옆이 같다라는 거잖아요. 여기는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2단계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아니, 그 다음 3단계로 가야겠지. 3단계. 3단계는 뭘 해줄까? 3단계는 이제 뭘 해주면 되겠어? 우리가 아직까지는 다 뭘로 돼 있어? 글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이걸 이제 뭘로 바꿔준다? 화학식. 화학식으로 표현을 해준다. 화학식으로 표현을 해줘라. 한번 이 관계를 다시 한번 봅시다. 메테인은 화학식이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오, 알고 있네요. 메테인은 CH4입니다. CH4. 그 다음에 산소는? H2. 아니, O2죠, O2. O2. 반응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뭘 만든다? 물과 이산소를 만드는데, 물은 화학식이 어떻게 돼요? H2. 그치, H2O. 아, H2O.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CO2죠. 어제부터 우리 나이는 왜 이렇게 H2O를 좋아할까? H2O가 뭐예요? 예? H2O가 뭐예요? 저도 그게 뭔지 참 궁금하네요. 좀 알려주세요. 만들고 나서 좀 알려주시죠.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 그럼 우리가 C 뭐라고요? CH4요. 아니요, 그 이산화탄소. CO2요. CO2. 예, CO2.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우리가 익숙한 화학 반응이 나왔네요. 이런 끝난 걸까? 아직 완성이 된 건 아니에요. 완성이 된 건 아니고 이걸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언제나 화학 반응식에서 양 옆에 원자의 종류나 개수는 변하면 돼? 안 돼? 안 돼. 똑같아야 되잖아. 네. 그래서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제 네 번째 단계. 뭘 해주느냐? 개수 맞추기를 해주는 거야. 개수 맞추기를 해주세요. 자, 개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숫자, 이 입자들이 몇 개나 있느냐, 이걸 구성하는 친구들이 몇 개나 있느냐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비워두고 있다 쓰시면 되잖아요. 안 보여요. 여기 아예. 아, 그러니까 비워두고 있다 쓰시라고요. 예. 근데 걔가 여에이에요? 아이에요? 여입니다. 여이. 개수 맞추기를 해주세요. 자, 개수는 어떻게 맞추는 거냐. 자,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CH4 있고 그 다음에 O2 있죠. 그 다음에 H2O 있고 플러스 CO2가 있죠. 이렇게 될 때 여기에다가 A, B, C, D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미정 계수법이라고 하는데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이렇게 문자를 써서 이용을 해주고 여기가 이제 숫자를 대입을 해서 맞춰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해주는 걸 뭘 이용한다? 미정계수법 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냐면 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C가 하나가 있네. 그쵸?
여기도 C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 1, 여기 뭐랑 뭐가 같아? A와 D는 같다 라는 거 이걸 일단 하나 볼 수 있죠. 하나 볼 수 있고 또 여기 보니까 H 있지. 근데 A가 1 들어가면 H가 몇 개가 돼? 4개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러면 4A 여기 밑에 있는 숫자를 앞으로 빼주시면 돼요. 그럴 때 여기도 뭐가 있어? H가 또 있네. 빼주면 어떻게 돼요? 4A는 뭐랑 같다? EC와 같구나. 요거 하나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O에 대한 거. 여기 O가 있네요. 그럼 EB죠. EB는 여기 보니까 C 하나 있고 플러스 여기 O2죠. 그러니까 ED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이 알겠어? 나연이는? 모르겠어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1 넣으면 그러니까 여기 C 하나 있고 여기 C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 A랑 D는 숫자가 같아 달라? 양쪽이 같아져요. 다르잖아요. 같겠지. A랑 D가 같아야죠. A랑 D가 다르죠. 왜 달라요? 사랑이잖아요. 뭐가 사랑이에요? 밑에 C의 개수만 보세요. C의 개수만. 아, 탄소의 개수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A랑 D가 같은 거고 네. H 같은 경우 4A가 뭐랑 같아? EC랑 같은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EB는 C에다가 EB 더해준 거랑 같잖아. 됐죠?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주시냐? 대입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A에다가 1이라고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대입을 해보면 A는 얼마가 됩니까? 1이죠. 그 다음에 D는 얼마가 돼? D 여기가 1이죠. A가 1이잖아. 그러면 B 일단 남겨두고 C는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지. 그치? A가 1이고 C가 2이고 그 다음 D는 얼마가 돼요? 1이잖아. 네. 그러면 1이고 1이니까 여기 C에 2 들어가고 D에 1 들어가고 2 해서 4 되는데 2B가 4니까 B는 얼마다? 2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맞춰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맞춰주는데 단 개수를 맞출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기억해야 될 거. 주의사항. 자, 개수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이거는 양의 정수가 나와야 돼. 0도 안 돼요. 무조건 양의 정수. 소수, 분수 이런 거 안 됩니다. 알겠어요? 개수는 반드시 양의 정수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미정계수법 했는데 뭐 예를 들어 이제 C가 0.5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쳐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 올려줍니다. 얘를 자연수로 맞춰주기 위해서 곱하기 2씩을 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맞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C, 이쪽 반응물에서의 C, H, O의 개수 세 개 있죠? 여기도 C, H, O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상태에서 자, 보니까 여기 C 그럼 몇 개예요? C는 이게 몇 개가 돼? 한 개죠? 여기 한 개 됩니다. 이쪽 C는 몇 개가 돼? D에다 이르면 역시나 한 개가 되겠지. H는 총 몇 개가 돼요? A에 1 들어갔으니까 총 4개죠. 이쪽 H는 C에 얼마 들어갔어? 2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4개가 됩니다. O는 몇 개가 됩니까? 여기 몇 개야? B이니까 4개죠. 4개. O는 4개잖아. B에 아까 2 들어갔잖아요. 이쪽 O도 몇 개가 돼? 여기 C에 아니 D에 1 들어갔으면 2개 C에 2 들어갔으니까 2개죠. 여기서 4개가 돼요. 아, 양쪽이 어떻구나 같구나 라는 걸 찾아줄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솔직히 중학교 때는 이렇게 좀 복잡한 화학반응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 대입을 해가지고 맞춰주는 것도 방법이 되죠. 이게 나와요 시험에? 네 나옵니다. 네 나와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준다고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뭘 해주냐면 물질의 상태 표시를 해준다. 상태 표시. 상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알겠죠? 자, 상태 표시인데, 자, 물질의 상태라고 하는 건 우리 몇 가지가 있죠? 물질의 상태라고 하는 건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죠. 뭐뭐 있습니까? 고체, 액체, 기체. 그치, 고체, 액체, 그리고 기체가 있죠. 근데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는 한 가지를 더 껴요. 이건 물질의 상태라기보다는 얘가 이제 뭐 우리가 물질을 반응시킬 때 거의 대부분 수용액 상태에서 반응을 많이 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물에 녹아있다라는 의미로 수용액을 써줍니다. 각각을 뭐라고 표시하느냐? 고체를 S, 액체를 L, 기체를 G, 그 다음에 수용액을 AQ라고 하는데, 이건 각각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고체 딱딱하잖아요. 솔리드. 솔리드에서 S. 그 다음에 액체는 리퀴드. 리퀴드. 그 다음에 기체는 가스. 가스. 수용액은 아쿠아리우스 솔루션이나 아쿠아리우스 포지션. 그래가지고 AQ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약자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를 표시하는 게 왜 중요한 걸까요? 상태 표시하는 게 왜 중요한 걸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 내가 이런 식으로 H2O 이렇게 써놨어요. H2O 이렇게 써놨어.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그냥 이렇게 써서는 나는 이거를 물로 생각하고 쓴 게 아니거든. 수증기로 보고서 쓸 수도 있잖아. 이렇게 써주는 거지. 아, 그러면 H2O가 기체 상태네? 그럼 뭐구나? 수증기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혹은 이런 것도 있죠. NaCl 그냥 이렇게 딱 써놓으면 우리가 그냥 소금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염화투명. 근데 여기다가 AQ 써놓으면 이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소금. 그치, 소금 물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자면 세심하게 간다면 퍼센트까지 이제 퍼센트 농도까지 써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뭐 조금 진짜 이제 깊은 화학 실험이나 이럴 때 하는 거고 그냥 화학 방에서 간단히 정리할 때는 이렇게 상태만 써줘도 충분하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상태를 한번 써줘 보겠습니다. 상태 표시 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가 뭐 했어? 집어 넣어 봤잖아요. 잠깐 넣어 보면 아까 여기 1 들어갔어. B는 어떻게 얼마였어요? 2였죠? 2. 그 다음에 여기 2. 2. 여기 1. 1 이렇게 들어갔죠? 이제 이거를 한번 작성을 해줘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하면은 자 CH4 1은 생략되는 거 알죠? 그래서 메테인은 무슨 상태냐면 기체 상태예요. 기체 상태. 기체. 그 다음에 자 2O2 자 얘도 기체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뭐 H2O잖아요. H2O. 근데 EH2O인데 이건 어떤 상태예요? 아, 물이 생성이 됐고 물방울을 맺혔어요. 그리고 나서 CO2 이것도 기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 이제 뭘 정리를 했다? 아!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뭐 되는구나. 완성이 되는 거구나. 아까 우리가 처음에 메테인을 연소시켰더니 물과 이산화탄소 발생을 했더라 라고 하는 식을 우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화학 반응식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처음에 화학 반응식 작성을 할 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잘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거를 좀 세심하게 이제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지. 일단 그 전에 뭘 알아야 돼? 그
대체적인 화학식들이 뭔가 이거 알고 있어야 여러분 이걸 정리하기에 무난하겠죠? 알겠습니다.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뭘 끝이면. 그러면 이러한 화학 반응식이 의미한 게 뭐냐? 이런 화학 반응식이 의미한 게 뭐냐? 알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일정 성분비 법칙 있잖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조금 이제 새로운 법칙들 몇 가지, 두 가지만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기체 반응 법칙이에요. 기체 반응 법칙. 이 기체 반응 법칙은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 게일 리사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게일 리사학. 여러분 책에 보면 이제 가장 마지막에 나온 내용인데,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 안에, 뭐에 대한? 기체의 반응에 대한 법칙이에요. 기체의 반응에 대한 법칙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정 성분비 법칙이 뭐였어? 물질의 화학 반응 간에 일정한 비율이 정립되더라 라는 거였잖아요. 기체 반응 법칙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기체의 반응에서 그러니까 모든 반응이 기체, 반응물도 기체, 생성물도 기체일 경우에 기체 반응에서 뭐가 성립한다?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하더라라고 하는 게 누구의 법칙? 게일리삭의 기체 반응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자, 수소와 산소를 반응을 시켜서 뭘 만들어냈냐면 이걸 가지고 수증기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수증기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어떻게 됐냐면, 수소가 예를 들어 2ml 있었을 때 산소가 1ml 있으면 수증기가 얼마 생겼냐면 2ml가 생겼습니다. 수소가 4ml 있을 때 산소가 2ml 반응을 해서 수증기가 얼마 생겼냐면 4ml 생겼어요.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얘가 6ml 있을 때 6ml에서 3ml 반응했고 6ml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성립하고 있어? 일정한 비율이 지금 성립하고 있다라는 거지. 뭐일 때? 기체의 반응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기체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뭐가? 부피비가 성립하더라. 알겠습니까? 이런 관계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일리삭이 이 법칙을 발견한 이후에 이제 누가 등장을 했냐면 아보가드로가 등장을 했는데,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에요. 아보가드로가 뭘 얘기했냐면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본인 이름을 따서 이거를 아보가드로가 이름 좀 비슷하죠? 아보가드로. 이런 법칙인데, 이 아보가드로 법칙이 뭐냐면 뭐가 온도와 압력, 동일 온도, 동일 압력에서 같은 부피의 기체는 있다면 이 기체를 이루는 뭐는? 분자수가 동일할 것이다. 뭐에 상관없이?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분자 수가 동일하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수소 기체가 10ml 있으면 거기 입자가 한 100개쯤 있다고 쳐봐요. 수소 분자가 100개쯤 있어. 그럼 산소 분자도 10ml 있으면 동일 온도 동일 압력에서 입자 수가 100개가 있을 것이다. 입자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개입사계 기체 방법이 성립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였어. 아보가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근거에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아보가드로 이런 생각을 했어. 여기는 분자수가 동일하다라는 거잖아요. 그치? 아보가드로는 기체라고 하는 것은 뭘로 존재한다? 분자로 존재한다. 이 사실을 밝혀냈는데, 기체가 왜 분자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밝혀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업적을 한 사람이. 원자가 아니라 분자다. 기체가. 왜 우리가 수소기체를 쓸 때 H2로 쓰고 산소를 쓸 때 O2로 쓰고 이렇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냥 H 하나만 쓰고 O 하나만 써도 될 것 같은데, 분자로 존재한다라는 걸 밝혀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계리사계 기체 반응 법칙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럼 수소 2ml에 산소 1ml가 있고 순계 2ml인 거잖아. 아보가드로의 이야기로 하자면, 동일 부피라면 분자수가, 입자수가 같은 거야. 그럼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수소와 산소가 만난 수증기를 이루는 이 반응. 줄이고 줄이고 줄여 나가다 보면 한 개의 각각의 입자들로 정리가 될 수 있겠지. 만약에 계리사계 이 법칙대로 하자면 어떤 게 성립을 해야 되냐면, 봐봐요. 여기다 다시 써줄게. 수소, 산소 만나서 수증기가 되어야 하는데, 계리사계 이 법칙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수소 입자가 이렇게 있는 거야. 2ml니까 수소 입자가 몇 개 있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지. 만약에 원자로 존재한다면 수소가 이런 식으로 있어야 돼요. 산소는 몇 개 있어야 돼? 한 개 있으면 되지. 한 개 이렇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럴 때 수증기를 만들면 수증기 몇 개 만들어져야 돼? 두 개 만들어져야 되지. 그러면 이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수소는 각자 하나씩 이렇게 있으면 될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산소는 입자 하나잖아. 그럼 이제 이 산소가 어떻게 돼야 돼? 반틈씩 이렇게 쪼개져야 되지. 이렇게 돼야겠지. 이런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버린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계리사계 기체 반응 법칙 성립하기 위해서. 아보가드로의 본인의 이야기를 적용을 시킨다. 뭔가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그림에서의 문제는 뭐야? 이 그림 문제가 뭐예요? 원자가 쪼개져 버렸네. 원자 쪼개지면 돼, 안 돼? 원자는 쪼개지면 안 돼요. 그럼 완전히 그냥 원래 성질을 아예 박살 내버린 거예요. 물질의 기본이 되는 입자가 원자인데, 그럼 이건 더 이상 물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든 거지. 그래서 아보가드로가 뭘 제안을 한 거냐면, 분자라는 개념을 제안을 한 거야. 아보가드로의 분자에 대한 개념으로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해 본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지. 수소가 어떻게 있다? 분자 상태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분자로 존재. 산소도 역시나 뭘로 존재하겠어? 분자로 존재하겠죠. 이런 식으로 존재하겠지. 그럼 반응이 일어난다면 이제 산소가 어떻게 되고, 각각 하나씩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소가 몇 개씩 붙어? 두 개씩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계리사계 법칙 성립해야 하네. 기초반응 법칙 2대 1대 2로 지금 성립하고 있죠. 그치? 이렇게 성립을 합니다. 계리사계 기체 반응 성립하고, 아보가드로의 아보가드로 법칙은 성립해야 해.
입자수가 2대 1대 2로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아, 그래서 기체는 뭘로 존재하는구나, 분자로 존재하는구나, 이런 사실을 이제 밝혀낸 거지. 이게 굉장히 큰 업적이었어요. 아보가드로의 업적.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뭘이라는 걸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뭘. 알겠죠? 뭘을 정리를 하는데, 우리 나인의 눈은 언제 수업 끝내줍니까? 라는 눈빛이지만 나는 지금 끝내줄 생각이 단 1도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화학 반응식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화학 반응식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것. 화학 반응식을 통해 화학 반응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럼 이제 화학 반응식 하나 써보고 여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자, 뭘 볼 거냐면 우리 이제 익숙한 식을 하나 끌고 와 보겠습니다. 자, 많이 보던 식이죠. 처음 본 식 아니죠? 뭐 만드는 거야? 암모니아성 반응이에요. 자, 그럴 때 이 암모니아성 식에서 먼저 우리가 입자, 얘들의 입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것부터 한번 볼게요. 입자 구성에 대해서. 자, 그럼 이제 H는 어떻게 되어 있어? H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소 분자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지금? 하나, 둘, 셋. 지금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수소 분자가 세 개가 있고 여기에 이제 누가 N2가 오죠. N2는 요 색깔로 해볼게요. 질소 원자가 두 개 붙어있는.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해? 질소 하나에 H가 몇 개씩 세 개씩 붙게 되는 거지. N 하나에 수소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붙게 되고, 또 이쪽에도 N 하나에 수소가 몇 개 붙어? 세 개 붙게 되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암모니아를 생성을 하죠. 그치? 이렇게 되는데 이제 입자의 개수를 보자면 우리 입자수 비율이 어떻게 돼? 입자수의 비율, 입자수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여기 세 개 있고 몇 개 있어? 한 개 있고 이렇게 두 개 있죠. 여기 앞에 있는 뭐랑 같아? 개수의 비율과 동일하죠. 입자수의 비가 이렇게 되더라. 그쵸? 그럼 이거를 늘려보면 부피비도 어떻게 되는 거야? 입자의 개수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건 부피가 어떻다? 분자수가 같으면 부피가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부피비도 어떻게 된다? 3대 1대 2가 되겠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면 지금 뭐가 같아? 여기 개수. 개수비는 어때요? 개수비. 개수비도 지금 얼마야? 3대 1대 2지. 이런 식으로 성립을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칸을 좀 치고 이어서 할게요. 좀 쪼개놔야 될 것 같아. 쓱. 됐죠? 칸막이. 구별을 위한 칸막이. 자, 여기 됐습니다. 여기 해놓고 이어서 볼게요. 그러면 지금 어때? 입자수비, 부피비, 개수비가 다 어떻게 되고 있다? 성립하고 있더라. 동일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지. 추가적인 하나 볼게요. 자, 질량을 재보면 수소가 얼마 반응하냐면
6g이 반응할 때 질량이에요. 6g이 반응을 할 때 여기는 몇 그램 반응하냐면 여기는 28g이 반응해요. 암모니아 얼마 나올까? 암모니아 얼마 생성될까요? 34g이 생성됩니다. 그럼 보니까 지금 질량비는 어떻게 성립하고 있어요? 질량비도 질량비 어떻게 성립하고 있어? 수소가 얼마였고? 6대 28대 34잖아. 3대 질량비는 어떻게 성립하고 있습니까? 질량비가 어떻게 되고 있어? 3대 14대 17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자 수의 부피비, 자 이거예요. 이거예요. 자 입자 수비는 뭐랑 같다? 개수비와 같더라. 그리고 이 개수비는 뭐랑 같다? 기체의 부피비와 동일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세 개를 샀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면은 여기 하나가 같은 게 있어. 몰수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 몰수가 뭔지 뭐예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거 설명하자면 여러분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원자량, 화학식량 이런 거 다 하고 그다음 몰을 들어가야 돼서 몰수는 그냥 입자를 세는 단위 정도 생각하면 되겠어요. 나노같이? 나눔 단위 일종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질량비는 어때? 성립해? 성립하지 않아? 질량비는 여기 같진 않죠. 하지만 그 나름대로 뭐가 좀 성립하고 있습니까? 일정한 질량의 비율이 성립하고 있다. 왜냐면 입자의 개수가 어떻게 돼? 반응물과 생성물의 입자의 개수가 동일하잖아요. 이렇게 성립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끝났나요? 김나연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어서. 왜요? 저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수업 시간이 12시까지잖아요. 아 30분 남았어요. 왜 이러지? 자 여기까지 이해돼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이어서 오늘 찍어요? 오늘 찍으세요. 이어서 이제 뭘 할 거냐면 문제를 보세요.